양동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. 양동시장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상인과 가족, 지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방역당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1,500여 명을 검사했으며 다른 상인들에게도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또 확진자와 접촉자 면담 등을 통해 동선 파악과 상점 방역 강화 등 설 대목을 앞둔 시장 영업에 영향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.